무슨 종아리 운동을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걷는 거 말고는 한게 없는데 종아리 알이 엄청나다고요? 발가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웬 발가락이냐고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발의 해부. 발은 상당히 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뼈가 많다는 건 그만큼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필연적으로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자잘한 근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발가락을 지나가는 근육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걷기를 하는 동안에 특히 이 근육들이 잘 써야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본적으로 잘 쓰이기 쉬운 종아리 알, 비복근, 혹은 종아리가 전체적으로 두꺼워 보이게 만드는 가자미근, 이렇게 두 가지 근육만이 발달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중족지절관절. 중족지절관절이라는 관절인데요. 중족골, 이뼈와 지절골, 이뼈, 두뼈 사이의 관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관절을 잘 써서 걸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가락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발가락이 꺾이면 발가락을 구부리는 근육들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힘에 저항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할 겁니다. 이때 신경 써야 할 포인트는 중족골두 부분으로 땅을 밀 것,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고루 쓸 것, 발바닥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지 체크할 것, 발가락 끝쪽이 구부러지지 않는지 체크할 것, 종아리 알이 과도하게 쓰이지 않는 걸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려면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모든 발가락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모두 힘을 잘 써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이 과도하게 쏠린다면 새끼발가락 쪽 근육들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분산되지 않는 집중된 힘은 종아리 알이 발달되는 데에도 관여하지만 누적되었을 때 발바닥 통증 등 부상에도 크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중족골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절골 앞쪽의 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어서 겉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가락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는 지면에 맞닿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땅을 지탱하면서 걷는지 이 점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새끼발가락에서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이 부분이 걸리면서 가야 모든 근육 들을 고루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뒤꿈치가 떨어져서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뒤꿈치가 떨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보폭도 작아지고 중족골두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서 단순히 뒤꿈치만 드는 근육인 종아리 알 부분만 발달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다음은 발바닥의 근육들입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꺾이게 되면 특히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더욱 강력하게 늘어나는데요. 열심히 걸으면서 느껴지는 근육의 감각이 종아리가 뻐근하다는 느낌보다도 발바닥 근육들이 뻐근하다는 느낌, 이런 근육 사용 감각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달리기를 상당히 빠르게 강도 있게 할 때야 종아리 알 쪽이 뻐근할 수도 있는데요. 걷는 정도에서도 이쪽이 뻐근하다는 건 무조건 걷기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걷고 난 후에 종아리 알도 많이 발달되겠죠. 다음은 발가락의 움직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중족 지절관절보다 먼 쪽입니다. 바로 이쪽이죠. 지절관관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듯이 이렇게 구부러 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을 공중에 든 채로 이렇게 발가락을 구부려보면 발바닥 쪽이 힘을 잘 쓰는 것 같은데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걸을 때 구부러지는 것과 그냥 구부리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걸을 때 펴진 상태라고 하면 발가락을 구부리는 근육들은 강력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것을 버티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발가락이 구부러져 있다면 발가락을 구부리는 근육들은 걷는 데에는 별다른 힘을 쓰지 않을 겁니다. 발가락이 쓰이든 말든 간에 발목은 이렇게 움직이죠. 발목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근육인 종아리 알,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강력하게 힘을 쓰는 겁니다. 이는 특히 작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이 넓어지면 신발에 걸리기 때문에 피하려 하기 쉬워지는데요. 적당한 사이즈의 신발을 골라서 신으시고 발가락의 바닥 쪽이 전체적으로 땅을 누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걷기는 발목을 많이 움직이기에 발목을 움직이는 종아리 근육 발달이 되기 쉬운데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같이 힘을 잘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족골두로 밀기, 새끼발가락에서부터 엄지발가락까지 고루 사용하기, 발가락 끝은 구부러지지 않게, 발가락의 바닥 전체를 누르며 걷기, 이런 점들을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종아리 근육이 아닌 발바닥 근육, 이런 자잘한 근육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꼭 체크해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별다른 의식하지 않고 걸었던 습관이 있어서 바로 바꾸기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